오늘 차종은 레인지로버 몇 년식, 08년식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레인지로버 뭐라 그랬죠? 프리랜더 2. 프리랜더 2. 네. 가솔린. 네, 가솔린 차량이고, 이 차량은 3200cc입니다. 그리고, 흡기, 유속증강 시스템 탄 D타입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출시된 탄 배기 시스템, 엔드 머플러에 두 개 들어가고, 이렇게만 장착하고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하시면서 차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느끼시면서 타시면 돼요. 미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속 주행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시면 차가 밀어주는 힘이 틀린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저 신호에 70km 있습니다. 엑셀 한번 뛰셔야 돼. 여기 70km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 2차선으로 들어가서 한번 편하게 타보세요. 차가 어떻게 들려요. 80km인데 RPM 1800. 지금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고요. 진동소음 좀 있는 문제하고 초반 스타트가 좀 금던 것 같다라는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셔가지고 탄 시스템으로만 장착을 해드린 거고요. 저 위에 신호 있잖아요. 거기서 유턴해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금 어쩜 한 2분 운전했어요. 좀 틀려진 게 느껴지신 게 있나요? 사장님? 조금. 네. 가볍다라는 네네. 느낌은 살짝 있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좋아져요. 네, 계속 좋아지고, 연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가볍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저속대. 네네. 저속대. 살짝 무거웠는데. 네네. 조금 개선된 느낌. 네, 그죠. 1차선으로 계속 직진해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제품 개발해서 처음에 그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우리 기술 대표자 아우디 차량에다가 장착을 하고 지금 한 우리가 테스트 할 때니까 4개월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연비가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져요, 차가. 그러니까 계속 타보시면 되고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팅할 때 말씀드렸죠. 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떼겠다. 바로 떼셔도 되고 50일 동안 타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50일 동안 타봤는데 나는 금액 대비 난 효과 모르겠어. 그럼 전액 환불해 드려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환불이 많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다 영상을 다 올리고 있는데 이 말을 한 걸 내가 안 지키면 전 사기꾼이잖아요. 네. 성실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희를 유독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는 비방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어 놓고 없는 말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저희는 저희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같이 솔직히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인데 지금 오신 고객님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무동력 터보 다른 상태거든요. 그거 타고 효과도 보셨대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근데 우리 제품을 보니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떼고 달고 싶은 건 소비자의 권리고 소비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걸 뗀 거 갖다가 우리가 영상에 가끔 우리 갖고 뭐라고 하니까 뗀 거를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보여준 업체에서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공격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아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그냥 저희 일만 하려고요. 지금 사장님 오셨죠. 또 기다리고 계시죠. 또 오후에 두 대 예약돼 있죠. 저희 정신 없어요 일만 해도. 장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뭘 좀 멀리 보고 뭐 차 한두 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는 뭐 네. 예, 다 트러블이 없는데 네네. 저기 응답에서 네. 무거웠다라는 느낌 네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소음이 좀 커지고 네네. 그거 외에는 뭐 다른데 문제 없고 네. 아, 그것만 좋아지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더 이상 작업을 많이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느끼실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네. 뭐 잠깐 시간 운전했지만 네. 일단 좀 가벼운 느낌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이 입고가 되면 장착 전에 한번 타봐서 차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장착 후에 짧게나마 기술대표가 고속도 밟아봤어요. 한 150도 때려 밟았을 거예요. 여기 짧은 데서. 왜냐하면 고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손님들이 이제 운전하실 때가 3차 운전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오면 3번은 그렇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만족하시면 그 이후에 결제하십시오. 우린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기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사장님이 자주 안 타시는 차량이니까 좀 뭐하긴 한데 나중에 뭐 좋아진 게 있거나 뭐 하면 또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소중한 자료가 좀 되고요.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뭐 유튜브 많이도 안 보고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